세림입니다. 여기 발표자를 갖고 왔는데 한글은 폭이 유지가 되는데 영어가 줄어드네요. 폰트가 약간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발표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노바이브라고 이름 지어진 IoT 기반 진동감지 시스템 개발에 관한 겁니다. 아직은 사업이 이렇게 크게 번창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막 개발이 끝나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관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이그젬플로서 실제적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신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기획이 되고 어떻게 로라 관련된 이용이 되고 전체 IoT 시스템은 어떻게 개발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개발했던 단계를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미리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중간에 질문해 주시면 저 또한 개발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로도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서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회사 잠깐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이노운이고요. 사실은 저희 모토가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실행을 통해서 뭔가 세상을 좀더 좋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설립됐습니다. 설립된 지한 3년 정도 지난 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기술 회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실제 서비스할 수 있는 앱까지 저희가 다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저희 회사가 가장 잘하는 영역은 저전력 무선 통신 쪽입니다. 뭐 과거 직비 뭐 3G 이런 것들도 개발해서 사업화한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BLE, 로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쭉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낮은 레벨부터 서비스 저희가 전에 했던 그 서비스의 경우에 결제까지 저희가 다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게 버티컬로 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현재 IoT라는 게 이렇게 많이 확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별한 어플리케이션별로 하나하나 깊게 박혀야 이제 정상적인 서비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그 옆으로 조금씩 조금씩 확산되는 것이 바른 방법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회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아마 저희가 전에 했던 파킹플렉스라고 이름 지어졌던 주차공유 시스템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주차 센서를 주차 빈 공간에 설치해서 이제 에어비앤비처럼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공유하는 이러한 서비스였는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올해 얼마 전까지만 하고 접기로 결정해서 더 이상 서비스하고 있지 않고요. 현재는 오늘 말씀드릴 그 진동감지 시스템에 관한 사업으로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문제부터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진동을 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저희 시작됐던 이유가 사실은 공사 감지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도시가스 업체를 통해서 이제 얘기가 되면서 처음 이제 시작이 됐던 건데요. 이 도시가스라는 게 진짜 집에서 아무 불편함 없이 바로 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공사랑 관련돼서 사고가 일어나면 대재앙 수준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아직도 이제 잊어먹을 수가 없는 게한 20년 전쯤에 있었던 대구 지하철 가스 폭파 참사 사건이었던 거죠. 사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컸는지 자동차가 이제 하늘을 날아다닐 정도였다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고요. 당시에 이제 사망자가 안타깝지만 200명 넘게 있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따라서 이런 공사는 도시가스 관련돼서 굉장히 엄밀하게 관련된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미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관 길이 15km마다 한 사람씩을 고용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못 느끼시겠지만 가끔씩 보시면 도시가스 차량이 순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일 순회하도록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한계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이게 도시가스 입장에서는 실제 도시가스 직원이 한 200명 정도 되는 회사라고 가정했을 때한 반은 이런 현장에서 순회를 도는 인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력과 비용이 굉장히 차량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순회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음영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꼴대로 치면 구석 같은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렇게 꼴대를 지키는 게한 곳만 지키면 그래도 사람이 지킬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킬 곳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순회를 한다고 했을 때한 곳만 지키고 있으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을 막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쨌든 공사 감지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현재 인력 기반의 굉장히 고비용이고 불완전한 시스템이라면 IoT 센서 기술을 통해서 기술 기반이고 저비용이고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저희가 좀더 안전한 사회에서 낮은 도시가스 그 가격을 가지고 좀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볼수 있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받은 요구 사항입니다.
일단 크기가 좀 컴팩트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도로에 설치해야 되니까 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공사 감지는 한 2m 정도는 감지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관이 놓이게 됐을 경우 관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m 안쪽에 들어오는 공사는 바로 다 디텍션을 해야 된다. 근데 무선 통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알려줘야 된다. 한번 설치하면 3년 정도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그리는 그림이 이런 스타일의 라인 마커라고 부르고 있는 사실 길거리에 보면 바닥에 박혀 있는 표시기들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셨던 거죠. 사실 저런 크기의 제품을 만드는 게 여태까지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력 소모나 통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는 그 기존에는 풀기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근몇년 사이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굉장히 저전력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컨트롤러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센서의 경우도 핸드폰에 이제 진동 관련된 센서들이 들어가니까 저전력이고 굉장히 저가의 센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밍상으로 작년에 SKT가 전국망 로라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비로소 이제 장거리를 저전력으로 오랫동안 이제 통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거죠. 초기 단계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짚어가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무선 통신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센서 이런 것들을 제어하더라도 어떻게 이 정보를 나를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을 경우에 왼쪽에 보시면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은 그런 유명한 프로토콜들, 통신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장거리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센서가 거리에 이제 하나하나 설치가 되게 될 텐데요.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이게 거리가 짧다면 게이트웨이가 센서 수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고려하다 보니까 직비, 블루투스, 와이파이 이런 것들을 일단 제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게 3G나 LTE 같은 이제 프로토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실제로 주차했을 때는 3G로 개발을 이제 진행했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건 한번 설치되면 작은 크기에 오래 사용돼야 되고 데이터 렛이 높지 않습니다. 사실 전력 소모라는 게두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 파워입니다. 순간에 얼마나 큰 파워를 내보내느냐. 두 번째는 얼마나 이 오랫동안 내보내냐가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다면, 예를 들면 이미지, 사진 같은 데이터를 보낸다고 하면 사실은 3G나 LTE가 로라보다 훨씬 더 저전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파워는 세지만 전송하는 시간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이죠. 이미지 하나 웬만한 걸 보낼 때 로라로 보낸다고 치면 아마 1시간 넘게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가 굉장히 작았던 거죠. 저희한테는 그래서 3G나 LTE는 제외됐고요. 그 다음 고려할 수 있는 게 NB-IoT, 시그폭스 이런 거였는데 당시 저희가 할 때는 NB-IoT는 아직 준비가 안된 상황이었고 시그폭스는 국내에 아직 계획이 없던 상황이어서 이제 제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했던 게 사실은 저희가 그 예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IEEE의 80.15.4G라는 데서 정의한 프로토콜이 존재합니다. 써니란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계량기 모니터링 같은 걸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프로토콜입니다. 역시 고려를 했었는데 로라 대비 전송거리가 더 짧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 로라가 더 숙성된 상황이다라고 성숙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가 로라를 결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라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더한세 장에 걸쳐서 설명을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과 이제 알게 됐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잠깐 말씀드렸던 건 전력 소모에 관한 건데요. 일단 낮은 데이터 레이트일 경우에는 전력 소모 굉장히 좋습니다. 두 가지, 일단 전송하는 트랜스미션 파워가 굉장히 작고요. 그 비교 대상은 직비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큽니다. 10배 이상 크지만 3G나 LTE보다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프로토콜 자체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할을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디바이스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고 그 디바이스에 가져야 되는 오버헤드를 다 게이트웨이나 네트워크 서버로 옮깁니다. 그렇게 되면 디바이스는 전송할 시간만 잠깐 이동해서 전송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슬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시간 때 계속적으로 이제 발표하신 부분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다음 장에 그림이 있으니까 잠깐 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송거리가 굉장히 좋은 프로토콜이죠. 저희는 이제 이게 사실은 900메가헤르츠대라 저희가 무선 랜 이런 것보다는 투과율이 훨씬 좋습니다. 저희 경험상 대도시에서는 1km 정도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고 현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송고리에 관해서 재밌는 그 데이터를 하나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영국에서 어떤 분이 여기 런던에서 이제 그 발론을 날린 거죠. 앞에 얘기하셨던 것과 비슷한 실험을 하신 겁니다. 국내와 약간 상황이 달랐던 거는 일단 400메가헤르츠대를 썼고요. 그다음에 그 안테나 자체가 그 로라
앞에서 보셨던 G4보다 굉장히 큰 이제 제대로 된 안테나를 사용했던 거고, 여기에 몇 가지 더그 분이 엔지니어여서 튜닝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 튜닝이라는 게 이제 온도가 너무 낮아지는 거에 따라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때 날린 발론이 이제 한 1000km까지 전송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무선 랜이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로라는 절대적으로 전송고리를 확보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맞습니다. 저가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저희한테는 매력적이었던 거죠. 두 가지로 저가가 이제 얘기되는데요. 일단은 저가를 만들 수 있는 게 굉장히 단순화된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복잡한 회로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아마 3G나 LTE 모뎀을 직접 사시려면 그 개인이 사실 경우 보통 8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에서 사게 되십니다. 근데 로라 같은 경우에는 한 5분의 1 정도인 만 원대로 이제 사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정말 데이터 통신을 할 경우에도 SKT나 이런 데를 통화하시면 월 2메가에서 한 8메가 정도를 한 3,000원에서 3,500원 정도를 내시게 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로라는 가장 낮은 레벨 350원이니까 10분의 1 정도로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로라의 장점은 사실은 오픈입니다. 기본적으로 한 회사가 IP를 갖고 있고 한 회사가 칩을 만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 소스 코드 상당 부분은 웹에 공개가 되어 있고요. 비면허 대역이니까 여차하다면 자기가 그거를 그 SKT망을 사용하다가도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수정 없이. 그러면서 큰 장점이라고 봤고요. 저희가 로라 선택할 때 가장 좋았던 건 어쨌든 타이밍이죠. SKT가 전국망을 하니까 저희가 게이트웨이에 대한 고민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저희의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로라에 대해서 기술적인 거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보시는 게 이제 디바이스 쪽의 입장입니다. 아까 클래스가 A, B, C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C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모듈에도 C는 이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저희는 테스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전력을 하기 위한 디바이스에 저희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클래스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미션을 이제 디바이스 할때 그때 딱 라디오를 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라디오를 리시브를 받을 때까지만 이제 라디오를 켜고 꺼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냐면 그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시간만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얌체 같은 친구죠. 이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엎어서 잡니다. 그럼 내가 이 친구가 무서워서 깨울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딱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야 누가 나한테 뭐 시킨 거 없었냐라고 물어볼 때만 저희가 이 친구한테 데이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운링크를 어떤 제어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계를 제어한다든지 예를 들면 GPS 트래커 같은 건데 어느 순간 너 어디 있었니? 라고 딱 물어보고 싶은 그런 명령을 주고 싶으시다면 명령어의 리스판스 타임을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업링크로 계속 데이터를 주게끔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왜 로라가 단순하다, 그래서 가격이 싸다, 저전력이다라고 얘기할 때 약간의 설명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게이트웨이가 있고 디바이스가 있으면 어느 게이트웨이한테 데이터를 전송해야 될지를 결정을 원래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게이트웨이와 언제 데이터를 주고받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프로토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런 프로토콜 때문에 뭔가 좀 복잡해지고 전력 소모에 낭비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로라는 굉장히 단순하게 그 문제를 다중화를 통해서 풀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이제 센서가 있다고 하고 이 네트워크 서버가 있고 게이트웨이가 여러 개가 있다고 치면 지금 전송하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데이터를 전송을 합니다. 그럼 게이트웨이들이 그 데이터를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은 모두 다 네트워크 서버로 데이터를 올립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서버가 어느 게이트웨이에서 온 데이터 가장 좋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리플라이를 해주게 됩니다. 단점은 내가 데이터를 보냈지만 그 데이터에 대한 에크놀레지먼트를 바로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약간은 시간이 걸리고 좀 답답해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토콜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 게이트웨이가 다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고요. 또한 가지는 이제 고민하셔야 될 포인트가 만약에 다른 디바이스가 있을 경우, 사실 트랜스미션 타임 자체가 컨트롤되지 않습니다. 국내 로라 규격은 에비테라고 해서 리슨 비포 톡이라고 해서 전송하기 전에 잠깐 그 자기 라디오를 켜고 전송하고 있는 다른 노드가 있나 확인하는 모드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약간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제 디바이스 옆에 패트래커 같은 디바이스가 온다라는 거죠. 그럼 이 패트래커도 동시에 아마 전송을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관련 없이 그냥 서로 전송을 해버리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두 디바이스의 데이터들은 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 첫 번째 게이트웨이와 두 번째 게이트웨이는 이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게이트웨이가 다 다중화가 되어 있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고 이번에는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에크놀레지먼트를 주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저희 그 디바이스는 정상적으로
이제 통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되는 건 사실은 어쩌면 면에서는 운인 거예요. 게이트웨이가 촘촘하게 박혀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로라의 경우에는 그 트랜스미션 할 때 그 패킷이 항상 깨질 수가 있고 리트랜스미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용두에 두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패킷의 길이 굉장히 길어요. 2, 3초만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보호받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이걸 피해가는 또 다른 방법이 리시버가 채널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로라 그 게이트웨이를 구매하실 때 혹은 뭐 릴레이 같은 걸 하실 때 채널이 하나인 디바이스라면 로라 디바이스가 여러 개 있을 때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게이트웨이라면 이런 게이트웨이가 8개의 채널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트랜스미션에서 실패했을 때 리트랜스미션을 할 경우에 다른 채널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고 동시에 트랜스미션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거 외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고민했던 거는 프라이빗 로라를 할 것인가, 스케이티 로라를 설정할 것인가 선택을 한 이슈가 생깁니다. 프라이빗 로라가 일단은 딱 처음 들었을 땐 좋은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만들기도 좀더 간단할 것 같고 내가 튜닝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해서 좀더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편한 것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 관리를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마음 관리라는 게 되게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통신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이거를 분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그 영역이 넓어진다면 그 서비스 영역에 어디에 게이트웨이를 박을지를 본인이 직접 설득하셔야 되고 어떻게 전원을 넣을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좀 어려웠던 거죠. 넓은 지역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SKT를 따르기로 했고요. SKT 따르면 이제 월 가금은 이제 내야 됩니다. SKT가 정한 룰들을 충실히 따라줘야 됩니다.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고 그렇지만 어쨌든 서로 같이 써야 되는 거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저희의 경우는 이제 로라를 선택을 했고요. 만약에 개인적인 어플리케이션이 내가 농장을 갖고 있는데 농장에서 뭘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아마 프라이빗 네트워크도 좋은 대안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토콜을 어떻게 갈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로라 모드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게 있는 거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한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샘택에서 칩을 팔고 있고 어느 정도의 코드가 공유되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거. 문제는 시간과 뭐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모듈 같은 경우 굉장히 작게끔 만드는 것들이 기술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정 기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해외 모듈을 사오는 거죠. 저희는 이제 원래 로라 SKT 하기 전에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 마이크로칩이나 다른 회사의 해외 모듈을 사온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KC 인증도 저희가 직접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SKT 망을 사용하려면 SKT의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그런 단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해외에 나갈 경우는 해외 이미 인증들을 많이 받아놓은 모듈은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하는데요. 국내에서 서비스할 때는 분명히 약간 허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프라이빗 모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SKT 인증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이것도 잠깐 고려를 했었는데 작년 저희가 재작년 12월에 만난 프라이빗 모듈 하시는 업체에서 당시 단가를 굉장히 높게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두주 전에 다시 만났는데요. 단가가 굉장히 현실화 되셨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고려를 못했고요. 저희는 이제 국내 SKT 인증 제품을 쓰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솔루엠, 와이솔, 이더링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기가 있었던 거죠. 똑같이 이제 사용하시려면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라고 뭐 여쭤보시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제 큰 회사니까 해외 대응도 잘해줄 거다. 그 로라가 잘안 되더라도 사고 쉽게 접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이 한 가지 있었고 당시에 이제 저희가 그 스파코사라는 회사를 알게 됐는데 인증을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이제 믿었었습니다. 전기가 허망하게 이제 서비스를 중간에 접게 됩니다. 영업사원 말을 100% 믿으면 안 되는 게뭐 바로 다음 달 접을 건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계속 갑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듈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샘택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나 크기가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장 잘 대응해 주시는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회로를 개발합니다. 뭐 기초 설계 뭐 이런 것들 하시는 것들은 비슷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설정 방법을 찾다가 로라라는 게 리스판스 타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저희 제품은 특성상 야외에 설치되기 때문에 어떤 케이블을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수 문제가 좀 있어서요. 처음엔 로라로 다 커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컨피규레이션까지만 BLE로 하고, 그다음 BLE 부분을 끊어내면 대량 생산했을 때는 BLE 없이 가려는 게 처음 설계였는데요.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컨피규레이션한 이슈들이 있는데 로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BLE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많은 경우에 로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로라 속도가 늦기 때문에 세컨더리로 컨트롤할 수 있는 링크를 확보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무의 설계를 진행을 하고 뭐 배터리 크기를 결정을 하고 뭐 필요한 부분은 이밸류에이션 키스로 테스트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회로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제작 테스트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최적화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이제 폼을 계속적으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만들어 놓고 보면 예상외로 전력 소모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능 외에서도 전력 소모를 계속 최적화시켜야 되는데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됐던 거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최적화하면서 이제 4.2년 정도의 라이프타임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 보시는 장비가 파워 모니터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전원을 연결해 놓으면 실제 전원 쓸 때마다 이 프로파일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놓고 보시면 아, 어느 때 전력 소모가 너무 높구나. 어떨 때 내가 정말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슈가 사실 안테나입니다. 저는 이제 전기공학을 전공했지만 저도 이제 안테나 전공이 아니어서 저 같은 안테나 비전공자에게는 안테나는 정말 매직의 영역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방법은 레퍼런스 회로로 충실히 따르자. 레퍼런스 회로에 뭔가 하나를 조금이라도 바꾸면 안 됩니다. 충실히 따르면 제 생각은 50점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도 설계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매칭을 하고 회로 PCB 이런 거 매칭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서 만들고 테스트를 합니다. 네트워크 애널라이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이렇게 진행했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SKT 인증을 하려고 보니까 SKT 인증의 스펙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게 리저너블하지 못할 정도로 타이트해서 제가 이제 실드램에 가서 이제 정밀한 값을 튜닝해 놓고 보니까 그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안테나를 좀 자르죠. 잘 보니까 이게 TI사에서 제공하는 레퍼런스 회로인데 이렇게 약간 800MHz에 좀더 최적화되어 있어서 길이를 좀 자릅니다. 자르면 900MHz로 좀 넘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SKT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저희는 이제 아모텍이라는 안테나 전문 업체를 컨택을 해서 안테나 설계를 이제 다 갈아엎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SKT에서 서비스 하실 분들은 그 외장 안테나를 상용 제품을 사용하실 게 아닌 이상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부터 그 안테나 전문 업체랑 같이 설계를 진행하시는 게 이를 두번 하지 않는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시게 되는 것들이 디자인을 하시게 되고 케이스를 결정을 하게 되죠. 저희는 이제 강도 때문에 내부를 에폭시로 채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테나 성능이 잘안 나오고 이런 이슈 때문에 융착도 고민하는 거 과정에서 이제 케이스를 두번 금형을 뜨게 됐고요. 저희는 괜찮았지만 많은 부분들 고생하시는 분이 또 금형 업체에서 대응이 잘안 돼서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단계가 많이 여러 번의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업체랑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저희 생각이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런 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크기는 뭐 지름 10cm, 높이 1cm의 크기이고요. 배터리는 1500mAh이고 저희 이제 동작 사용 시간은 저 3년 정도로 이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도에서 70도 정도의 이제 그것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앱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는 저 앱의 기능이 앞에 있던 센서를 처음에 동작시켜야 됩니다. 스위치가 없으니까 자석 스위치를 대고 이제 BLE로 이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를 로라로 바로 주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자석을 대고 가까이 있는 엔지니어의 핸드폰을 통해서 넘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로라 통신이 가능하지만 두 개를 다 같이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앱을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 아마 방법은 비슷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버와 웹이 있습니다.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술 기반 회사로 여러 가지를 확장하고 싶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서버를 만들 때 처음부터 다른 서비스에 확장 가능하도록 만들자라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하게 서비스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가용성을 높이고 다른 IoT 서비스들을 위해서 확산을 편하게 하자라고 해서 굉장히 작은 단위로 서비스를 쪼개놓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그림 보시는 것처럼 이 노드라고 되어 있는 게 어떤 클라우드, 저희 구글 클라우드를 쓰는데요. 버추얼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다섯 대 정도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버추얼 머신, 이것도 작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17개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다중화되어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이제 다이나믹하게 어사인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클러스터 하나만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POC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버가 하나 죽고 얘가 리커버리하는 동안 데이터 동기가 깨지면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이제 클러스터를 두 개로 이제 다중화해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게 되시면 사업 준비를 하시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로 하셔야 되는 게 인증입니다. 처음에 케이스 인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SKT IoT 망연동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SKT 망연동 인증 받을 때 요건 중에 하나가 케이스 인증입니다. 같이 받으셔야 되는 거고 두 달, 세 달 이렇게 써놨지만 실제로는 패러랄하게 같이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섯 달은 아닙니다. 어쨌든 캐시 인증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로라 모듈이 인증받은 모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RF 쪽은 간단하게 끝났고요. EMC 쪽만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인증 업체를 이용을 했고요. 그러면 인증 업체에서 어떤 거 미리 테스트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저희가 맞춰서 드리면 인증까지 다 해서 저희한테 주십니다. SKT IoT 망연동 인증은 이제 그런 업체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일일이 가야 됩니다. 망연동 인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이게 조금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3월달, 4월달에 받을 때의 상황에서 오픈TV라고 현장에 가서 그냥 테스트 배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동작한다는 것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이걸 왜 받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체크 항목이 모듈 개발자들이 테스트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증 통과한 모듈을 사용하면 그걸 안 받아도 될것 같은데 어쨌든 다 하라고 합니다. 그더 재밌는 거는 올해 한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까지만 해도 그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게 완벽하지가 않다는 거는 어떤 거는 SKT의 서버가 잘못 구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제 그 모듈 회사가 잘못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펙을 놓고 누가 잘못 구현한 거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재밌는 거는 저게 앞에 보신 스파코사가 하실 때까지만 해도 항목이 없었던 것들이래요. 근데 새로 추가됐는데 스펙을 누가 해석해야 되는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이제 생겼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것도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안테나 성능에 관한 것들은 규칙은 마이너스 EDBI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EDBI라는 게 안테나 게인이라는 거고요. 안테나 게인은 사실 안테나가 동그라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어떻게 찌그러졌느냐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찌그러져야 게인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마이너스 EDBI라는 게 안테나가 어떤 방향이고 얼마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SKT의 담당 입장에서는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무조건 EDBI 만족시켜 와라. 근데 실제로 이제 해보시면 저게 절대 안 나옵니다. 이제 레퍼런스 서킷을 따라서 만들게 되면 저희도 이제 고생했던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신뢰성 테스트의 결과를 가지고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 20도에서 70도. 근데 사실은 이것도 왜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라니까 이제 해야죠. 이제 SKT만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단말 전송 주기라든지 전송 스킨이라든지 소모 전류에 대해서 증명을 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라니까 이제 해야 됩니다. 보안 이슈도 있는데 저희는 보안이 조금 더 간단하게 끝난 게 외부에 연결하는 커넥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간단하게 끝났는데 또 보안 이슈로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끝나면 이제 단말 하나 가지고 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통신이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하고 양산 단계에서 다섯 개의 샘플을 뽑습니다. 다섯 개 샘플을 뽑아서 원래 했던 성능들이 나오는지 테스트하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의 시간이 분명히 들어가서 계획하실 때 같이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 통과했다고 해도 이제 막상 이제 제품을 밖에 내놓으셔야 되는 분들은 자기 제품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신뢰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마이너스 20도에서 70도 네, 방수 테스트 실 저희는 이제 야외에서 지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물에 담가놓고 이런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길거리에서 밟아야 되니까 진짜 이런 테스트도 진행을 하죠. 길거리 돌아다니는 포크레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22톤이니까 그걸로 밟는 테스트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과하고 이제 필드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이제 실제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 잘 동작하는지 증명을 이제 저희는 하는 거죠. 사실은 로라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겠지만 이 저희 센 아이고. 저희 센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 센서의 이제 한 그림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굴착기가 이제 쭉 들어갑니다. 그럼 진동해 가지고 이걸 인식을 해서 푸시 알람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센서 상태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푸시 알람을 먼저 받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변하게 된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관리자들이 어디서든지 현장을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재밌는 게 저희 사업 영역이 B2B 영역이다 보니까 대규모 구매를 바로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 이제 POC를 하자. 너 이렇게 문제 없는지. 그래서 실제로
그걸 통해서 기술 검증, 내구성 검증, 시장성 검증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3월 달부터 부산 도시가스에서 이제 POC를 시작을 했고요. 현재 한 4개 정도 회사에서 POC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되면 좋은데 문제는 현실은 항상 이제 예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부서져 들어옵니다. 뭐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합니다. 뭐 강도 보완도 하고, 안테나도 계속 개선하고, 알고리즘도, 디텍션하는 알고리즘 강화하고, 사용성 개선도 하고, 뭐 서버 보완도 하고 이런 것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강도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신뢰성 확보할까라고 고민하면서 다양한 실험들도 같이 알아보고 있어서요. 사실 최근에 진행하는 거는 이런 실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5톤 트럭 차가 이제 에뮬레이션 해주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주는 실험인 거죠.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런 거한 만회 정도를 통과하면 우리 제품이 이제 믿을 만한 제품이다라는 인증서를 이렇게 내밀려는 게 현재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제 제가 이제 쭉 진행했던 개발 단계에 대해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제부터 한세장 정도에 걸쳐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로라 기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 나왔다, 시장에.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는. 저전력 장거리 기술이 마땅한 게 없어서 비싸고 전력 소모가 높은 뭐 LTE나 3G 같은 걸쓸 수밖에 없었다. 혹은 멀티합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중간 단계들이 있고 어려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게 왔다. 이제 그동안 생각하셨던 아이템들을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좋은 건 좋은 건데 두 번째는 제가 처음에 싸다고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비쌉니다. 어디에 적용할지가 따라 다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게 저희가 이제 올 봄에 홍콩 전자전에서 이 계란 모양의 드론입니다. 제가 아이디어 상품인 거죠. 딱 날개를 접을 수 있고 그 드론 날리면 이게 막 중간에 확 뒤집어져요. 이거 다 되는 드론입니다. 근데 홍콩 전자전에서 바이오들 상대로 파는 가격이 저게 와이파이로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 13.5불입니다. 근데 저거를 가지고 13.5불에 팔아야 저거를 바이오가 가지고 각 나라에 가서 각 나라에서 파시는 분들한테는 30불 정도에 파시게 되는 거고요. 한 50불 정도에 현지에서 팔리게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제 현재 기획하시는 아이템이 굉장히 큰 아이템이어서 로라에 대한 가격이 부담이 없다라고 하면 로라는 굉장히 싼 아이템인데 한 5만 원 정도에 팔리는 재미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로라는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로라 모듈만 현재 뭐만 원, 12,000원에 사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고, 센서 대수가 많아지면 한전 이런 데서는 전신주나 뭐 AMI 계량기 이런 걸할때한 달에 150만 내는 것들을 되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검침원 하시는 분들이 그 하나 검침하는 단가를 계산해 보면 200원 정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50원도 아직까지 충분히 비쌀 수 있다. 이건 이제 타겟 하시는 어플리케이션마다 다르게 되겠죠. 세 번째 생각보다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운링크를 위해서 업링크가 계속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고 전송 속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펌웨어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이거를 할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VPL로 하든 뭘 하든 저희는 현장에 가서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어려워지죠. 데이터 렛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는 이제 파형이 생깁니다. 진동 파형이. 이거 로우 데이터를 뽑아보고 싶은 거죠. 저희가 10초 데이터를 뽑아보는데 뭐한 2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 같은 거할때 제어 패키지에 오래 걸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BLE 백업 링크를 가지고 이용합니다. 그다음에 또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아직까지도 분명히 신규 기술이다. 이게 한달된것 같은데요. 아침에 8시에 어느 순간 딱 일어나서 봤는데 저희 센서들이 현장에 나갔는데 싹다 죽어나갔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가슴이 철렁한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잘 된다고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아는 사실은 아마도 SKT가 그때 뭔가 메인터넌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분 사이에 하나하나 쫙 살아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고 아직도 SKT에서 저희한테 왜 데이터를 안 줬는지 로스트된 게 어딘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디바이스가 굉장히 크리티컬해서 한 시간에 한 번씩 살아났다는 걸 보고 올려야 된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이제 없어질 수 있으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까맣게 나와서 고장처럼 보이게 됩니다. 고민을 하셔야 될 거고요. 저희가 직접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청통신사업자가 돼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파트너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좋은 파트너가 되셨던 분들 정말 감사하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뭐 기술 상당 부분 커버한다고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은 저희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입문할 때 좋은 파트너를 선정하시는 게 본인의 본 회사의 실력이 되십니다.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는데 일단 같이 성장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파트너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업체는 그 연락이 안 돼요. 가끔씩 한 일주일씩 연락이 안 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럼 정말 이제 답답하죠. 그리고 처음에 뭐 개발하시는 분들이 처음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이렇게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학교에서 결과가 나오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직접 안 하시고 교수님들의 경우에는 이런 상용화나 이런 쪽보다는 순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라 뒷감당이 안 되십니다. 가능성을 보이는 건 가능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냥 아는 사람이 있거나 아는 회사가 있으면 이거 비슷한 거니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뭐 싸게 잘해줄 것 같아서 하시지만 그 개발했던 시스템이 다르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 있는 회사, 개발 경험이 있는 회사와 이제 코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파트너들 약간 소개시켜드리면 모두는 솔렘 사용하고 통신사는 SKT, 개발은 거의 대부분 저희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요. 안테나는 아모텍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잘 대응해 주시고 금형과 제조 이런 것들은 저희 테크노니아에서 저희는 해주셔서 앞에 보시는 거에 그 센서 사진이 쫙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의 대응이 다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현재는 좋은 파트너를 선정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역시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좋은 파트너가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파트너고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된다. 저 주차 센서를 할 때는 뭐 전문가라고 해서 기구 뭐 이런 설정을 다 했는데 막상 이제 방수나 이런 것도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저분을 믿고 가야지라고 갔던 부분들인데 문제 생기거든요. 직접적으로 다 하나하나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실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들어간다. 예상치 못한 시간들이 들어가요. 삼성전기가 중간에 사업 포기할지는 몰랐고요. SKT 인증사가 상황들이 저렇게 다 추가가 될지는 몰랐던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이 개발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핵심 개발자 중에 한 분이 퇴사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다 모든 게다 사람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발에 신경 쓰시는 것도 이제 당연히 그렇지만 항상 주변 분들에게도 항상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힘들지 않은지 어려운 점들은 없는지 같이 가서 같이 다잘갈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그 약간 주제 넘은 얘기일 수 있겠지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저희 회사는 어쨌든 네, 계속적으로 뭐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IoT 버티컬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대해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뭐 좋은 협력할 거리 있으면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